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지난해 레디액션 18부문에서 마법의 필름상을 수상한 작품인 김수영 감독의 우등생이 스페인 플라센시아 영화제에서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작인 우등생은 경기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수영 양이 지난해 제작한 영화로 전교생을 서로 의인화해 경쟁 위주의 한국 교육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 정부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플라센시아 영화제는 국제적인 청소년 영화제로 2015년에도 비키의 수상작 두 편을 초청해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적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지난해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마법의 필름상 수상작인 우등생이 스페인 플라센시아 영화제에서 2위로 선정되며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등생의 김수영 감독과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함께 영화를 만든 7명의 스태프들과 지도해 주셨던 감독님들,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제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감독님들과 그다음에 많은 해외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어서 저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 청소년 영화제는 어땠나요?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네. 그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다양한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네. 영화를 좋아하는 해외 청소년들이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영화를 촬영하는 모습도 직접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따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인 영화제와 스페인 국가에서 제가 생활하고 밥을 숙박과 숙식을 제공해주고 네. 영화제에서 많은 워크숍들을 지원해줘서 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수상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우등생이란 어떤 작품입니까? 우등생이란 작품은 시나리오 작업부터 약 반년을 걸쳐서 제작한 작품인데요. 네. 등급을 매기고 유명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모습이 사육당하는 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작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오는 7월에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앞두고 있거든요. 또 어린이와 네. 청소년들의 작품에 경쟁을 펼치는 레디액션 공모를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또 감독님과 같은 어린이와 청소년 영화 감독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스페인 영화제에서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혹은 비슷하지만 저보다 훨씬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는 감독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그 작품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디액션 작품들에서 제가 또 많은 영감을 얻고 감명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믿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